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nder Time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donkey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 여러분, donkey가 뭐죠? 말과 같이도 생겼고, 그렇죠? 바로 당나귀인데요. 당나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donkeys look like horses, but are a completely different kind of animal. 당나귀는 말처럼 생겼다는 거죠. 닮았다, look like. Horses, but 말과는 완전히 다른 동물입니다. 자, 우리가 그냥 slightly different, no, 완전히 달라라고 할 때는 completely differen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완전히 다른 종류의 동물입니다. They can be different colors, but the most common ones are gray, brown, and black. 네, 색깔이 좀 다양하게 나왔네요. 이 donkeys들은요. 한 색깔만 있는 게 아니래요. 우리 말도 뭐 white, brown, dark brown, black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색깔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한 donkey의 색깔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뭐가 흔하다라고 할 때 common 쓸 수 있는데요. 제일 흔하다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most commo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가장 흔한 donkeys들은요. are gray, 회색, brown, 갈색, 그리고 검정색입니다. 회색도 굉장히 많이 있군요. Donkeys have been used to help people do hard work for thousands of years. 당나귀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 함께 했을까요? 수천 년 동안이라고 일단 먼저 한국말 되어 있네요. 우리가 thousand is 천, 우리 천이죠. 근데 thousand에다가 이렇게 plural s를 붙이면요. 그냥 1,000, 2,000, 3,000 이게 아니라 그냥 여러의 천년들 이렇게 해서 우리말로 옮기면 수천년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thousands of years 하면은 수천년의 시간 동안 thousands of peopl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수천 명의 사람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수천년의 기간 동안 우리가 시간의 동안을 얘기할 때는 for 쓸 수가 있죠. 자, 사람들이 힘든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대요. 자, 우리가 help라는 거 그냥 도와주는 건데요. 사람을 도와주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사람들이 뭘 하게끔 도와주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순서 잘 보세요. world order, help, people, 그 다음 또 이 do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hard work를 하는 것을 도와주는데 used,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이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혼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donkey를 이용해서 굉장히 힘든 그런 노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People can ride them like a horse or donkeys can help carry heavy things.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이죠. 말처럼 탈 수도 있고요. We can ride them. 자, 탈 수도 있고 혹은 donkeys들은 무거운 것들을 나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help 다음에 바로 동사 carry가 나왔습니다. 자, 뭐뭐 하는 걸 도와주다라고 할 때 여러분 help plus verb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So help carry things 하면은 여러 가지 물건들을 나르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어떤 거? light ones, no, heavy things, heavy stuff. 자, 이렇게 해서 우리 donkey에 대해서 읽어보았는데요. 우리 간단한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나귀는 수천 년의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힘든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힘든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라고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So, donkeys have been used to 자, world order가 중요하다고 선생님 말씀했죠? 말했죠? help people 그리고 동사 아래 써줘야 됩니다. So, donkeys have been used to help people do hard work for thousands of years.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Okay, this is all for today. Thanks for watching. Bye-bye.